엘리가 산다. 아, 이 환자의 병은 어떻게 고치지? 아, 고민. 아, 선생님, 선생님! 엘리 의사 선생님! 아, 꼬마 케빈 간호사 대체 왜? 아, 선생님, 큰일 났어요! 꼬마 엘리가 노란색을 잃어가고 있어요! 아, 상태가 대체 어떤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휴, 어디 한번 보자. 병의 치료제는 이곳에서 구할 수 없는데 출발해야겠다. 가자, 따라와.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는 왜 온 거예요? 아, 아직 멀었어, 멀었어. 제주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 도라르바. 그거 말고 말고. 대형? 그것도 맞잖아. 아,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어, 아, 감귤. 그렇지, 바로 감귤. 꼬마 엘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주성분인 감귤약을 만들러 이곳에 왔지. 자, 그럼 지금 바로 감귤을 따러 출발해볼까? 출발! Go! 저기야! 여기도 감귤, 저기도 감귤, 여기저기 감귤, 감귤! 하하, 그렇지! 꼬마 케빈, 이곳이 바로 제주도 과메물이란 곳인데 이곳에서 말이지 바로 달콤하고 신선한 귤들을 딸 수가 있지. 아, 그럼 아주 신선하고 달콤하고 잘 익은 귤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좋았어. 자, 그러면 두 눈을 부릅 뜨고 찾아봅시다. 근데 꼬마 케빈. 네. 너 자꾸 오리 울음소리 낼래? 어?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니, 장난치지 말고 빨리 귤 찾으라고. 귤. 귤 찾고 있어요, 지금. 귤. 잠깐만,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어? 어? 웬 오리들? 어머! 어, 잠깐만. 이 오리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우리가 찾는 감귤이 어디 있는지. 어, 오케이. 저기 오리 친구들, 혹시 아주 달콤하고 신선하고 상큼한 감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뭘 깨깨깨깨 하잖아. 지금 어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래요. 아, 조금만 앞으로? 네. 오케이 좋았어. 어, 너 오리만 알아들어? 어, 좋네. 어, 고맙습니다 오리 친구들. 안녕. 빨리 감귤 찾으러 가자. 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어? 돼지다. 돼지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물어봐요. 돼지들아, 내가 지금 아주 신선하고 달콤한 감귤들을 찾고 있는데 그 친구들 어디 있는지 아니? 거기 있다고 알겠어. 들었지? 출발. 엘리 안녕. 너 혹시 엘리? 어? 돼지들한테 엘리라고. 일로 와. 아주 좋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꼬마 엘리의 약을 만들 이 감귤을 따보도록 할까? 네. 근데 따기 전에 주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감귤 꼭지가 연한 초록색일수록 신선하대. 두 번째는 감귤 껍질이 얇을수록 달콤하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부끄러운데 감귤 엉덩이가
엉덩이? 원, 투, 쓰리, 포! 울퉁불퉁 버틴 몸매! 몸매, 예! 주황색 옷 입은! 입은! 감귤만 골라서 따면 된다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귤 따는 방법은 따로 있지. 먼저 이 귤 꼭지를 길게 딴. 다시 한번 이 꼭지를 짧게 빡 따주는 거야. 어우, 똑똑해. 역시 난 명이 엘리야. 아, 진짜 달콤하고 진짜 상큼하고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이, 또 먹어야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꼬마 태비! 누가 지금 감귤 따라 그랬지? 감귤 먹고 있으라 그랬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답답해. 선생님, 답답해. 선생님. 내가 꼬마 태비를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어때요? 어때요? 맛있죠? 이렇게 달콤하고 상큼하고 맛있는 귤은 처음이야. 좋았어. 이 귤로는 꼬마 엘리의 약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어. 약이요? 아, 선생님, 저는 약 써서 못 먹어요. 아니,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이래봬도 난 명이 엘리야. 내가 쓴 약을 만들겠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약을 만들 거라고. 진짜요? 기대하라고. 자, 그럼 출발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약. 또, 아이고, 우리 많이도 땄다. 어디 보자. 오케이. 꼬마 TV, 짜잔! 오늘 만들 재료들이야. 이게 뭔지 알아? 두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자, 이건 두부 과자가 아니라 우리 밀, 그리고 방금 전 우리가 딴 이 감귤로 즙을 내 반죽해서 만든 과자라고. 우와. 이 과자는 여기밖에 없어. 그 옆에는 뭔 줄 알아? 이건 밥 아니에요? 이것도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티밥이라고. 자, 그리고 이어서 옆에 요 재료, 요 재료는 바로 조청이라고 하는 건데 저 이거 좋아해요. 그래. 오늘 이 재료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약을 만들 건데 그 약 이름이 또 있어. 뭐예요? 그 이름은 바로 감귤과즙!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아? 감귤과즙!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이름이 있겠냐고, 약 이름인데. 감귤과즙이요? 그렇지, 과즙이 뭔지 모르지. 내가 과즙을 설명해줄게. 과즙이란 말인지. 혹시 그거 과는 과일, 즐은 즐겁다. 그러면 과일은 즐거운 과자인가요? 그래, 자. 친구들, 여기서 잠깐! 과즙이란 밀가루를 꿀에 반죽하고 판처럼 납작하게 만든 다음 기름에 튀긴 과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감귤과즙 약을 만들어 볼 건데, 자, 방법은 아주 쉬워. 먼저 감귤 즙으로 반죽해서 만든 이 과자를 조청에다 푹 찍어줄 거야. 자, 조청 과자에 과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꼼꼼하게 발라줄 거야. 슥슥싹싹. 이제 이거를 티밥 위에다가.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약을 만드는 과정도 너무 재밌어. 잘 봐. 나는 깨끗하게 이미 손을 씻었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갑니다. 두둥. 짜자잔. 바로 이거야. 선생님. 왜?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 저 먹어보고 싶어요. 조금만. 감사합니다. 저 먹어볼게요. 얍얍얍얍얍얍얍얍. 바삭하고.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맛있으면 되지 뭐. 약인데 맛있대. 그럼 성공한 거 아니야, 성공한 거. 사실 아주 조금 심심해요. 뭔가 심심하다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그 심심함을 채워줄 수가 있지? 그게 있었지? 빠밤! 이게 뭐야? 아까 전에
우리가 직접 딴 밤귤을 말린 거지. 이것만 있으면 너가 말하는 그 심심함을 확 사로잡아줄 수 있다고. 좋았어. 이번엔 예쁘기까지 해. 여기에다가 간다. 하나, 둘, 셋, 넷.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떡해. 나 이번에 너무 두근두근하잖아.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번에 꼬마 케빈 너가 해줘. 제가? 어때? 나 진짜 안 봤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짜잔! 너무 예쁘잖아! 어떡해! 꼬마 케빈! 어떡해! 너무 예쁘지? 너가 방금 전에 내가 만든 거 심심하다며. 이번에 건 어때? 심심해? 응? 일단 보기는 너무 예뻐요. 그치? 네. 그럼 안 심심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성공! 와, 좋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 만든 특별한 약을 가지고 꼬마 엘리에게 전해주면 꼬마 엘리의 머리카락색이 다시 예쁜 노랑으로 돌아오겠지?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꼬마 케빈은 이 티밥을 정리해줘. 나는 다시 이거 도청을 붙여서 줄게. 자, 티밥 이제 준비됐지? 자, 아니다. 이거 어때? 이거 색깔 괜찮은 것 같아? 대답 좀 해봐봐, 꼬마 케빈. 간호사! 진짜 맛있다, 이거. 또 먹고 싶은데? 꼬마 케빈 간호사! 누가 그거 계속 먹고 있으라 그랬어! 너무 맛있어서 그랬어요. 집중해서 빨리 만듭시다. 그래야 우리 서울같이 꼬마 엘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시작!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맛있는 약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빨리 이 약을 가지고 꼬마 엘리에게 전해주러 가볼까? 지금 바로 서울로 출발! 근데 너 여기 얼굴에 있는 것 좀 찍어 봐, 알겠지? 케빈 간호사, 고마워요.